뭘 그렇게 봐? 당신 정말 기억이 돌아온 거예요? 당신 이름이 뭐예요? 에? 에? 참, 몇 번을 묻나? 내가 바보야? 아직 믿기지가 않아서 그래요. 다시 한 번만 말해봐요. 당신 이름은? 우정구. 당신 이름은 정민재. 내 아들은 우재희. 돌아왔어. 아이고 여보. 의사, 아이고 여보 진짜. 뭐야. 아이고 재희야. 의사 선생님 뭐라 그러죠? 다 괜찮으시대요.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룻밤 여기 계시면서 지켜보자고. 내일 아침에는 정밀 검사도 받으시고요. 그래 그래야지. 아유 여보 잘했어요. 잘 돌아왔어. 저기 아버지 기억 진짜 돌아오신 거예요? 아버지 성함 기억나세요? 성함? 예? 성함 말씀해 보세요. 성함. 아유, 내가 지금 방금 물어봤어.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. 아 그래? 그러면 저기 그 32 더하기 62는 이 자식이 정말. 야, 너 지금 지능 검사하냐? 아이고 기초적인 확인. 여보. 그러면은 그 삼광빌라에 살았던 기억은 나요? 안 나요? 기억? 안 난다. 그러니까 그 옛날 기억이 다시 되살아나면 기억을 잃었었을 때 겪었던 일은 다시 다 까먹는 건가? 그건 난 모르겠네. 옛날에 봤던 영화에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? 아, 네. 병실 이것뿐이야? 여기 당신이 여기 이거 잡은 거야? 왜요? 제가 했는데요, 제가? 내 카드로? 이런 실이 얼마나 비싼 줄 알아? 돌아왔어. 기억 돌아왔어. 네, 돌아왔어. 어지러워. 아유 누워 계세요. 왜 화장실 가시게요? 아 집에 가야지. 사지 욕심 멀쩡한데 뭐하러 여기서 자. 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. 검사 남아갖고 내일 아침까지 여기 계셔야 돼요. 아버지 상태도 계속 체크해야 되고. 아 집에 갔다 다시 와. 너 가서 우리 지금 나갈 거라고 정산해. 아유 집 오래 비워놔서 지금 가면 썰렁해요. 그냥 여기서 주무세요. 예? 지금 정산해도요 하룻밤 쓴 걸로 처리돼요. 그래? 아 참 그 돈 아깝게. 아유. 그래 그 사람은 우정우 씨가 아니었어. 유재희 씨. 이게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은 맞는데. 이러고들 있을 거야? 당신 집 가고 너도 네 집 가. 저 어디 사는지 아세요? 그 삼광빌라에서 우리 같이 살던 거 그 기억나세요? 침대 내려. 아 천천히 내려. 어지러워. 자동 있네.